안녕하세요, 유즈입니다. 자, 오늘은 토탈리 어큐레이트 배틀 시뮬레이터 병마 전쟁 시뮬레이터 또 찾아왔어요. 오늘은 또 어떤 유닛들, 또 어떤 꿀잼 배치, 어떤 꿀잼 조합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실 유닛들은 바로 빠밤 해적 팩션입니다. 아,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정식 버전은 아니고 팬분이 직접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분명히 출시될 애들일 거예요. 자, 파이럿쉽. 오, 들고 있는 거. 공중부양을 하고 계시네. 해적쉽이고요. 그리고 해적의 포로입니다. 노예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 자, 이거 한번 붙여봅시다. 어, 스타트. 오! 오! 해적선 던져버리네? 뭐야? 어? 에? 뭐야? 뭐가 한 마리 더 나왔다? 아! 야, 얘 이렇게 세 마리 소환하는 애네. 해적 포로 수집가였네요. 해적 노예들을 소환을 하는 거였어요. 어, 이거 볼만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마리 소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가격은 400원입니다.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원피스 배틀도 가능하겠어? 달리면서 이제 해적들을 소환할 건데 그대로 던져버릴 겁니다! 가자! 우리 거북선! 오! 빵! 야! 바바바바바! 공격하라! 우! 오, 이거 약간 원피스 느낌인데? 정상 결전도 가능하겠어요 이러다가. 그리고 파이럿 드렁크거든요? 해적인데 취해버렸어. 그러면은 노예들을 또 소환을 해가지고 허잇. 어우 어우, 이거는 그 포션 던지는 애랑 똑같네요. 노예들끼리 잘 싸우네. 시간이 지날 때마다 3마리씩 소환하는. 어, 얘도 서머너랑 좀 비슷한 컨셉이네. 버티면 버틸수록 굉장히 좋은 그런 유닛입니다. 자, 다음 알아볼 유닛 파이럿 캡틴 선장입니다. 해적 선장. 어우, 얘는 해적인데 선장 왕인가 보네요. 이게 정식으로 있는 유닛인지 아니면 유저분이 만든 건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해적의 왕과 그리고 진짜 왕. 가격은 1400원 대 1000원. 등치는 훨씬 더 큰데 과연 누가 이길까요? 한번 싸워봅시다. 우두두두. 나는 해적의 왕, 나는 그리고 왕,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깡! 아우, 묵직해. 이게 칼로 벤다기보다는 칼로 몽둥이로 그냥 패는 느낌입니다. 오, 자네 싸움 좀 할 줄 아나? 으아! 오, 옆구리 옆구리 으택! 아우, 짜시가 짜시가. 오,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밀리는 것 같은데? 거의 뭐 진검승부. 어? 어, 일어나 해적이여. 해적의 왕, 이렇게 쓰러지면 안 돼. 버틸 수 있도록. 어우, 거의 뭐 담당 일진이여 이거. 뚝배기 치고 킹 깡깡. 아, 해적 선장이 밀린다. 오, 띠용. 개반전이네. 이걸 이겨? 야, 심지어 얘 킹이 더 400원 비싸요. 이 가격대에서 가장 센 애는 또 얘일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다음은 아, 파이럿 소드맨. 아, 그리고 그 슬레이브들 10원짜리 귀요미. 얘는 노젓는 선원. 오, 그리고 파이럿 슬래퍼. 어, 얘는 뭡니까? 찹찹 치는 애인가? 자, 캡틴 3마리와의 대결 한번 가봅시다. Let's go. 오, 야, 거대하다 해적 선장. 오, 내려 찍어. 어우, 이거 다구리는 장사가 없다고 하지만은 일단은 얘들 자체가 너무 세거든요.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셉니다. 과연 숫자로 이길 수 있을지. 어우, 그냥 눕혀놓고 어? 헤드랑 뭐야. 일어나지 마. 아, 그래도 해적 선장 너무 강력하네. 이건 못 이기겠다. 에이션트 샌드박스, 굉장히 넓은 맵에서 정상 결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뒤쪽에 해적선 마구마구 깔아주고요.
앞쪽에 쫙 배치해주고 해적 진영이랑 어디랑 한번 대결해볼까요? 그리고 노예 수집가는 뒤쪽에서 좀 최대한 오래 생존해야 돼요. 그 유닛을 수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오래 살아줘야 됩니다. 개체수는 이쪽에서 책임져 줄 거예요. 파이러 드렁크 요 정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캡틴 핫 네 마리 그리고 중거리 공격수로 요 정도 깔아주고요. 자, 정상결정 각이다 진짜. 자, 다음은 다이너스티 앞쪽에 사무라이들을 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원거리 공격수인 파이어워크 이 폭죽이 개사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몽크 차차차 닌자맨도 깔아주고 그리고 뒤쪽에서 화차 지원병. 아 근데 시크릿 유닛도 제가 많은데 이것도 다이너시티 진영이라고 해야되나? 파이럿 캡틴은 요정도 깔아봅시다. 이거는 질 수가 없다. 원거리 공격수가 좀 딸리기 때문에 이 패들러를 좀더 깔아봅시다. 얘 앞쪽에서 먼저 좀 쳐주는 그런 역할.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다이너시티 진영 그리고 손오공까지 대기하고 있고 뒤쪽에는 화차로 원거리 공격수 그리고 애들이 뭉쳐있을 때 드래곤이 싹 다 지져줄 겁니다. 이에 맞서는 새롭게 합류한 해적! 두둥두둥두둥 투박하지만 강력하다! 거의 뭐 이 해적선이 한 방을 노려줄 거예요. 애들이 뭉쳐있을 때 딱 던져서 그대로 해적들 내려가지고 탁탁탁 패는 그런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션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렛츠고! 빠밤빠밤빠밤 시작하자마자 일단 붙었다. 이게 변수야. 저 폭죽이 변수예요. 튕기면서 펑펑펑 터지거든요? 일단은 맞붙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이 열심히 싸워주는 모습. 그 와중에 독포션 왔까! 화차모야! 아 이게 원거리 공격수가 해적진영 쪽에는 없어가지고 좀 불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해적선 던졌다. 벌써 던지면 안 되는데? 좋아, 내려와! 합류해! 그렇지. 오, 지금 50이 오지게 싸우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선장 왔습니다. 끝판왕 들어왔어요. 킹도 뚝값 해버리는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거든요? 50이 막 하늘에 떠있고 난리가 나버리네. 자, 승자 누가 될 건가요? 뒤늦게 뒤쪽에 있었던 화차와 그리고 드래곤이 합류하면서 전장을 휩쓰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이건데 이거 화차가 뒤쪽에 원거리 공격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해적 애들이 너무 발릴 것 같은데 이거는? 하지만 변수는 남아있어요. 바로 이 녀석들. 유닛을 계속 수급을 해줍니다. 개체수가 밀리지가 않아요. 개체수가 많아도 용이 있기 때문에 접근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자, 해적 살아있습니까? 선장 살아있나요? 선장 단 하나. 오케이, 살아있다. 잡아! 용 부셔! 그렇지. 남은 화차. 잠깐만. 와, 이래도 해적들이 안 밀리네요. 이게 사기인 것 같아. 이 노예 수집가 계속 쫄따구들을 소환을 해가지고 안 밀려. 그리고 해적 선장이 개사기입니다. 죽질 않아. 아직 많이 살아남았거든요. 지금 한 명도 안 죽은 것 같은데 해적 선장? 뭐야? 무적이야? 와, 화차로 그렇게 오지게 때려도 꿈쩍 안 합니다. 그냥 상남자 그 자체요. 그냥 뭐 다 맞으면서 앞으로 가. 뭐야 이거. 엘로와 니들 다 죽었어. 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똘마니들 오지게 소환되는 거 보세요. 줄어들질 않아. 거의 뭐 이건 해적군단이 아니라 좀비 부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때려도 때려도 계속 일어나 오뚜기 마냥. 와, 저는 그 화차의 초반 압도적인 화력을 보고 이거는 뭐 해적 애들이 개발리겠다 싶었는데 초반에는 밀리다가 마지막에 압도적인 유닛 수급력과 그리고 몸빵 공격력으로 다이너스티 진영 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